네, 올해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50년 만에 수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만나봤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올 여름, 물난리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주민들. 몸만 그냥 나왔지 아무것도 준비도 생각한 것도 없고. 폐사체로 발견되고 유실돼버리고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전북 지역을 강타했던 수해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 올해는 정말 비만 왔던 것 같아요. 여름에 올 진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주택 침수를 겪었던 남원시 금지면 일대.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이 마을을 집어삼키며 황급히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이들은 한동안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약 4개월이 흐른 지금 체육관에서 주민들은 모두 빠져나온 상태. 5개 마을이 있었는데 저희 마을은 한 20일 정도 있다 들어왔습니다. 마을로. 물난리가 일어나 집이 침수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박남순 할머니.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아찔하죠. 빗물에 젖어버린 집안 살림살이가 못 쓰게 된 것과 더불어 할머니를 괴롭힌 그것. 바로 불어난 물로 인해 지붕에 박혀버린 대형 저장고였는데요. 안 내려준대, 객기 돈 들여서 내려야 안 돼. 골치 아팠던 그때 그 저장고는 다행히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내려왔네요. 아, 예. 기계자들이 안 와. 그것 보고 안 온다고 해. 그래서 이제 뭐 5일간인가 그 크레일을 정부에서 줬대. 이제 뭐 내려온 일을 하라고 이제 돈 5만 원 지름값 주고 그놈 내려줬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었지, 깨게 들었지. 도움 좀 받으셨네요. 많은 분들이 도움 덕분에 막막하기만 했던 집안 복구도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오, 예, 다 복구가 됐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남원서 뭐 조합 직원이라고 그런 양반들도 오고 면사무소에서도 오고 군인들이 무거운 다 앵겨주고 그래갖고 군인들 애안하다고 했었어. 우리가 무리졌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싫으냐고. 아,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공사단체부터 군인들까지 지금 이제 겨울에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복구에 힘써준 이들 덕분에 수해의 흔적과 사투를 벌이던 주민들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54가구가 전부 다 침수되고 5채가 완파가 됐습니다. 시 가구는 지금 집을 짓고 있어가지고 이달 한 20일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고 두 집은 내년 3월달 정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장마가 지나간 지도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갔지만 아직 폭우로 인해 터진 둑 근처에서는 물난리의 흔적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응급 복구는 완료가 했습니다. 287억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 재발하지 않도록 6월 이전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을 복구와 함께 주택에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지급돼야 할 긴급 재난 지원금도 대부분 전달됐습니다. 4,650세대 정도 되고요. 총 지금까지 지급금액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반파에 대해서도 뭐 종전에 800만 원이었는데 전파가 있는데 1,600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를 해서. 하지만 아직 물난리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축사 침수 피해가 컸던 남원시 통동면 농가들인데요. 아, 그렇군요. 수해로 말미암아 지금 돈사가 다 일부 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축사 내부까지 차오른 침수 피해로 돼지 1,300마리 중 천여 마리를 잃었던 이복기 씨. 부지런히 움직여 축사를 수리하고 있지만 수해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이네요. 그때는 모두는 그 집 다 죽고요. 그나마 살아남는 돼지도 폐렴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고요. 이 원래 질병이 있죠. 복구가 되려면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1년 정도. 아. 지난 폭우로 자식과도 같은 소 67마리를 잃은 아이고. 김종아 씨 역시 당장의 축사 운영이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이후 그나마 축사로 돌아온 소 중 상태가 좋지 못한 소의 추가 폐사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 폐사된 게 한 5두 정도? 그때 나갔던 소가 한 25일 만에 밤에 가서 잡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잡들 못 해가지고 마취총 쏴가지고는 포획을 해갖고 왔어요. 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지금 살이 안 붙고 그러니까 곡선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축사를 덮쳤던 빗물은 와. 사라졌지만 물난리가 남긴 상처는 여전합니다. 넉 달의 시간이 흘렀어도 폭우로 인한 질병과 후유증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태죠.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지금 복구를 좀 했거든요. 그 축사 저건 지금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물론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금도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피해 금액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데요. 정부에서 그 아까 그 나온 거 그것만 있었어요. 피해 규모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지만 10분의 1에 불과하죠. 기계 장비, 축사 시설 다 포함은 저는 어림잡아 한 10억 이상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건 뭐 보험 혜택이나 재난지원 가지고는 탁도 없죠. 더불어 여전히 수재민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수해가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비가 온다는데 막 방류를 그렇게 많이 해버리니까 하류 지역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저 피해 보상이랄까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아직 안 하잖아요. 그 분명히 해서 이거 인재인데.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갑작스럽게 증가했던 댐 방류량. 어허.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측의 방류량 조절 실패를 주장합니다. 용담댐 하류에 사는 무주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과수원을 운영하며 몇 차례 침수를 겪었지만 올해 같은 피해는 처음이라는 박희용 씨. 71년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물이 불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물이 나가고 열흘부터 이제 나무에서 막 꺼멓게 김이 나오면서 죽기 시작했어요. 지난 폭우는 작물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에겐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아, 나무도 다 죽어버렸네요. 특히 용담댐 방류로 금강의 수위가 높아지며 댐 하류에 위치한 무주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야말로 쏙대밭이 된 당시 현장.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가올 추가 피해에 있습니다. 150개 이상 나무가 죽었거든요.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부터 이제 나머지를 다 죽는다는 게 서서히 크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의 급작스러운 방류로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친 주민들. 이에 박희용 씨는 지난 10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물을 뺄 때도 그 많은 중에서도 적당히만 조절해갖고 빼줬으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홍수기에는 뭐 60%가 얼마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위를 낮춰줘갖고 많은 비가 와도 그걸 담수하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데 그 기능을 전혀 못한 거죠. 이제는. 불가피한 천재지변과 인재 그 사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재 그 전문가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협의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는 수자원공사와 반복될지 모르는 물난리에 불안한 주민들. 수재민들이 바라는 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삶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 장사하려고 이렇게 막 물만 가둬놓고 필요 없을 때는 막 방류를 시켜버리고 이러면은 피해본 건 저희 주민이 하류 주민들이잖아요.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뚝뚝 보강을 해서 국가 하천이든 지방 하천이든 좀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번 피해에 대한 그 배상도 제대로 해줘야 되겠거니와 흥미롭게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댐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제발 비가 와도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영상을 보니까 여전히 참 안타깝네요. 그러네. 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조사협의회 구성원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원인 규명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희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네. 아, 이 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용역 업체부터 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랄까요? 기관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용역 업체 선정까지가 한 6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피해 보상까지는 한 1년까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마침 또 이 김영호 변호사께서 남원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 당시에 그 수해 현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예. 그 수해가 일어난 게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일요일 한번 가봤고요. 그 며칠 뒤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좀 자원봉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때 분위기 좀 어땠고 상황은 좀 어땠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수해 발생한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날 갔을 때는 사실은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그때 하도마을을 갔었는데 하도마을이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수해 복구를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그 며칠 뒤에 이제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을 갔었습니다. 용전마을을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창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복구 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서 침수된 가정집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치워드리고 청소도 아유. 해드리고 뭐 예. 설거지도 해드리고 뭐 그런 일을 좀 조금은 도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빈 소장의 고향이 장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용담댐 뭐 근처는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장수는 물적 피해는 뭐 남원이나 순창에 비해서 무주에 비해서 좀 적다고는 해도 예.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 흙더미에 파묻혀 산산조각난 구조물만 간신히 드러낸 장수군의 산간주택. 산사태로 20m가량 떠밀린 잔해 속에선 3년 전 귀농의 꿈을 안고 정착한 중년 부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 장수의 개정댐이 뚝이 무너지는 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하류에 있는 마을 주민들 전체가 대피를 하고 거기를 갖다 지켜보는 그런 과정에 그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같이 계신 주민분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지역도 장수읍에서 산수 탄서로 넘어가는 그 비행기째가 무너졌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찌됐건 우리가 뭐 인명피해든 자연피해든 좀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석시원하고 좀 빠른 대책이 마련됐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수세맨들의 따뜻한 연말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